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11일 1회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 둘째 주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 경마가 좀, 야, 뭐 승부 때려놓은 거에서 마번도 좋고 공부한 아나짜리들이 많이들 들어왔는데, 아쉽게 1, 3착, 2, 3착으로 삐껴난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죠. 마지막 경주도 백판짜리 9번마 액티멍까지 잘 끼고 들어갔는데 도란 뽀빠이가 불안하다. 야, 그 10번 마이티 칩이 또 같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999 배당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때렸던 6번, 1번 막권, 아쉽게 이 2착, 4착이든가요? 아, 끝났다 싶었는데, 아무튼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몇 개 맞은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봐야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메인 승부 1, 3착, 2, 3착으로 밀렸던 것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 빨리 읽고요. 1회 경마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오늘 적중 결과는 적었지만 토요 경마 여러분들이 짜릿짜릿한 막건들이 몇 개가 있었죠.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들 선전을 해줬던 경주가 꽤 있었는데 이게 엮이질 않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또 많이 먹으면 되죠. 과천 3, 5, 6, 8, 9 부산 147. 자, 오늘은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 일요 경마입니다. 8경주가 코리안 더비죠?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3, 5, 6, 8, 9, 부산 147. 자, 그 중에 메인이 과천 5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뭐, 이 영상 끝나고 입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는데, 요점만. 실전 배팅 요점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3경주입니다. 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승부처는 3번마 쏘아라 투투입니다. 아, 5번마 쏘아라 투투. 자, 이게 현장에서 인기 1위가 갈것 같은데요. 5번마 쏘아라 투투. 뭐 상대도 약하게 만났고, 앞에 갈수 있는 편성 만났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전 경주 인기 8이 팔리고 버틸 뻔했죠.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좀 뭔가 어색합니다, 얘가. 물론 상대도 약하고 다 좋은데, 직전 경주에 결정적으로 얘가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댄다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말이 힘이 붙여가지고 걸음이 모자르니까 자꾸 이 뛰다가 펜스 쪽으로 점점 붙어 들어가는 거죠. 말이 힘이 빠지면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 승마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승마장에서도 똑같고 경마장에서도 똑같고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 중앙으로 잘 뛰다가 안쪽으로 기대요. 바깥쪽으로 빠져요. 힘이 붙이거나 바깥쪽, 안쪽으로 빠지는 거는 힘이 붙이는 경향이 대부분 90% 이상이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는 마필이 아직까지 겁이 좀 많다는 이런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5번마 쏘아라 투투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요번 경주, 요거를 누를 만한 달러박스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자, 3경주, 뭐, 배당도 짭짤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첫 번째 A급. 자, 5번마 쏘아라 투투를 이길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쏘아라 투투도 있지만, 노리는 중배당 막권, 한방 막권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자, 5번 쏘아라 투투보다 더 좋은 내용,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오늘 첫 번째 과천 경마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짭짤한 중배당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요거 5경주죠. 요거 한 10배, 15배짜리 한 방으로 좀 짭짤하게 갖다 지져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국산 5군 1300,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5번마 위대한 한마가 대가리 팔리는데요. 자, 50조 박재호 마방. 자, 이 5번마 위대한 한마. 얘가 아마 현장에서 또 인기 대가리는 팔리는데, 좀 불안불안하게, 믿어 못 믿어 하고 그렇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자, 5번마 위대한 한마.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김하영 기수가 씩씩하게 인기 대끼리로 팔려갖고 부러졌는데 마필이 좀 조막댕이 많아요. 450kg 간 넘는 이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또 늘었어요. 부담 중량 때문에 신인 기수를 태우는데요. 자, 5번마 위대한 한마. 요번 경주 대가리로 팔려주는 게 땡큐다. 선행 가는 놈들, 뭐 3번마 런던 퀸, 6번 아이스크림, 9번 나홀천지, 뭐 이런 애들이 앞선을 좀 흔들 것 같은데요. 그런 애들 거의가 짤법에는 걸음이고, 뭐한 마리 봐준다면, 자, 임다빈이가 기승을 한요 3번마 런던 퀸. 아, 요 정도까지는 배팅권에 좀 봐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앞에 가는 놈들은 전부 푸다닥거릴 마필들만 보인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은요. 자, 이 5번마 위대한 한마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아무래도 이 부담 중량이 56kg, 불안해 보이고, 물론 상대가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입상은 가능하겠지만은 마체도 왜소하고요. 경합에 약하죠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과인기로 팔린다. 5번마 위대한 한마. 자, 요번 경주에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 뒤에서 차분하게 붙들고 있다가 선취입으로 때리고 날라올 아나짜리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제가 모두 예상해서 그랬죠. 선행 가는 놈들이 푸다닥거린다. 뭐 3번 런던킨, 6번 아이스크림, 9번 나홀천지. 뭐 6번 아이스크림, 9번 나홀천지 얘네들은 짧은 마필들이고 자, 3번만 런던킨 정도 하나는 배팅권에 안고 가는 마필이고 자, 따라오면서 선취입으로 때리고 날라올 아나짜리 조철의 달러박스. 우리 메인 승부의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면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상한간방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과천 6경주로 연타로 넘어갑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입니다. 오늘 1호 경마는요,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해 보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와봐야 후착, 대가리로 놓기는 좀 깝깝스러운 마필들. 직전에 편하게 앞선 전개를 펼쳤던 6번마 걸작 드림이, 이번 경주 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자, 걸작 드림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다비드 기수가, 물론 인기 1위로 팔리고, 3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그냥 쏘고 나갔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과연, 그런 경주가 펼쳐지겠느냐?
안쪽에 있는 1번 컴플리트 레벨, 맘먹고 지지고 나가면 이게 선행이죠. 1번 게이트에서. 자, 요때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기에 2번 마 BJ 스톰도 빠르죠. 2번 마 BJ 스톰도 빠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7번 마 서울 크라운이라는 마필도 상당한 순발력이 또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3번 마 금성 스피드도 빠르고요. 어쨌거나 자, 이 6번 마 걸작드림이 직전 경주 마냥 편한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아가기가 깝깝한 그런 편성입니다. 1번, 2번, 3번, 거기에 7번, 9번. 전부 선행입니다. 선행 편하게 가서 한 바퀴 도는 게첫 승이었는데, 자, 그런 똑같은 전개를 기대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인데요. 요거 불안한 인기 1입니다. 6번 마 걸작드림. 현장에서 씩씩하게 팔려 나가겠지만, 자, 남들 그거 6번 놓고 사라 그러고요. 자, 우리는 한방 메이드 돼 있는 한방 막권이 있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또 상한깜방 지지러 갈 테니까 6번 마 걸작드림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세 번째 A급 승부. 오늘 뭐 달러박스가 드글드글한데요. 인기 1위에 너무 과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달러박스 6번 마 걸작드림. 부러지면 우리가 한구라 했다. 6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 8경주입니다. 1800홀이 열리죠. 3세 암말 순말들의 잔치. 자, 1등 상금이 5억 5천이에요. 우승 한번 하면 논 아는 거죠. 웬만한 말들 뭐한 10마리 살 돈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코리안 더비. 자, 3세 암순말들의 최강을 뽑는 코리안 더비인데요. 자, 요거 8경주가 오늘 제가 두 번째 메인인데요. 뭔가가 있으니까 메인이겠죠? 자, 대상 경주다. 대상 경주는 뭐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예상가나 경마 팬들이 있으면 예상가는 뒤통수한 대 맞아야죠, 그죠? 아, 5억 5천짜리 내보내면서 탐색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직전에 대상에서 노리고 들어갔던 8번마 도끼불패 김용근이 선행 싸움하다가 무너졌죠. 야, 요번 경주도 또 백판입니다. 신경 좀 쓰시고요. 직전 KRA컵 마일에서 깜짝 3착을 했던 드래곤스타. 배당세 마필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추임력이 분명히 있고 기본 잠재력 있는 10번만 너트플레이. 자, 요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나요? 아, 이게 화면이 16마리 돼갖고. 자, Something Lost. 안될 듯, 안될듯 하면서 계속 대상 경주 들어오고 있는 놈입니다. 2억 기수. 자, 이런 마필들 가운데 이 외에 완전히 백판짜리가 또한두 마리 정도가 있어요. 자, 요번 경주가 대가리가 박 터지는 경주인데, 자, 그래도 조철이 요번 경주에 노리는 아나짜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구라 좀 때리러 가겠습니다. 요거 8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두 번째 메인, 코리안 더비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놈, 대가리를 놓고, 아나짜리 중배당, 요번 경주는 평균 배당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걸리면 무조건 항구를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코리안 더비 1800m. 자, 요거 조철한테 딱 걸린 것 같아요. 조철하고 한 배 타고 시원하게 한번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지져보시자고요. 자, 8경주 코리안 더비였고요. 자,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이고요.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야, 이번 경주도 결정타가 부족한 파르키우스. 2착 두 번 연속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한 놈인데요. 자, 조인건이가 두 번 모두 열심히 잘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두 번 모두 나올 때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2착인데 이런 마필들은 제가 결정타가 부족하다. 결정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권투하는 사람들은 그 왜 피니시 블로라 그러잖아요. 끝내는 주먹. 아, 그다음에 야구 이 투수들도 위닝 샷이라는 게 있잖아. 위닝 샷. 결정구. 이런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3군까지는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얘가 고난의 길이 좀 들어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요번 경주 무조건 얘가 조건 없이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를 택했습니다. 오늘 달러박스가 상당히 많다 그랬죠. 인기 1위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8번마 파르키우스 2착 연속 입상이지만 결정타가 분명히 부족하고 최근 경주 모습이 다다. 이빠에 쥐어 짰다라고 생각이 되는 8번마 파르키우스를 뒤로 돌리고, 아, 요번 경주 기가 막힌 배당으로, 조철이 딱 좋아하는 배당이죠. 적게는 한 10배, 많게는 한 20배 정도 보면서 10배에서 20배 사이, 뭐 배당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요거 한 방입니다. 자, 요거 상한가로 완짱 제대로 한번 사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상한가 한 방 지질 테니까. 자,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코리안 더비가 끝나고 마지막 9경주인데요. 자, 요것도 자신 있습니다. 한 방 그냥 시원하게 갖다 쓰리 바를 테니까. 자, 상한가 한 방 한 배 타고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7경주인데요. 이거 오늘 부산 경마에서 초반에 상황을 한번 좀 볼라 그럽니다. 자, 부산 1, 4, 7이고요. 중간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계좌이체 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요 방송 끝나고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방씩 꼭 좀 아끼지 말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가 좀 많이 찍혀야 조철의 영상이 좀 많이 뿌려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거 1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을까 말까, 메인으로 잡을까 말까 하다가 꼭 잡았는데 그냥 A급으로만 가는데, 이거 현장에서 배팅강도 올립니다. 요번 경주는요,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달러박스.
자, 대가리 판리는 이 3번마 참사랑길이라는 마필. 아, 물론 능검 잘 받았습니다. 능검을 잘 받았는데, 연습주행이죠. 연습주행 잘 받았는데. 자, 실전에서 띄워봐야죠. 모래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쪽에 2번, 바로 옆에 4번, 2번, 4번 두 마리가 발 빠른 마필들입니다. 2번 닥터 위키하고 4번 해브 굿 이어. 이런 마필들이 빠른데 얘가 발주가 조금 한번 삐끗하든지 선행 못 받고 모래 맞고 이러면 그냥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한번 때릴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메인으로 때릴까 고민을 하다가 뒤에 경주가 메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A급으로만 한번 때려보자. 자, 이거는 예측권 10장도 필요 없습니다. 9배당,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경주예요. 철저하게 배당을 노린다. 배당 노림. 배당을 노리려면 배당을 노리는 하나짜리, 배당짜리가 하나 있어야죠. 자, 그놈을 하나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씩씩하게 대가리로 놓고, 부산 1경주는 철저하게, 뭐, 대끼리, 중대끼리, 빨갱이 막건들, 너나 사라, 해두고, 자, 우리는 철저하게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방 노리면서, 자, 부산 1경주, 달러박스, 한번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부산 4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부산 4경주 메인. 자, 이번 경주도 4번마 그래핀 레브월드, 1번마 라우드 킬러, 4번, 1번, 1번, 4번. 최저배당으로 가는데요. 자, 그놈을 인정하냐 이거죠. 1번 라우드 킬러, 4번 그래핀 레벌드.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아시겠죠? 1번, 4번. 1번, 4번. 1번, 4번. 대끼리 맞고는 없다. 1번, 4번, 마번이 만약에 대끼리가 들어오면 조철은 니즈골이 핫바빠 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1번, 4번 들어오기는 너무도 힘들고, 곳곳에 지금 지뢰가 있기 때문에, 1번, 4번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1번 라우드 킬러도 경주거리 1200만 뛰다가 1400으로 올라왔고요. 4번만 그래핀 레벌드는 직전 경주 루나 스테이크에 나가서 꼴찌했어요. 꼴찌. 그것도 말잘 타는 정대윤이가 타고도. 자, 일반 경주로 왔다고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오바죠, 오바. 그래서 1번, 4번, 1번, 4번 이 막권을 당연히 깨고요. 단돈 10원도 안 산다 그랬습니다. 1번, 4번이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두 마리 필요 없고요. 메인 승부로 멋지게 한방 지려볼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눈딱 감고, 조철하고 한배 타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부산 7경주도, 거의 적중 자신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죠. 부산 7경주. 자, 1등급이고요. 1600 핸디캡 레이팅 140. 요거 혼전입니다. 8번마 대망의 길 대가리로 팔리죠. 자,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8번마 대망의 길 권오찬이, 김길중 조교사가 권오찬이가 아마 이쁠 거예요. 이 대망의 길 가지고
권오찬이가 두 번을 입상을 해줬습니다. 2착으로 두 번 입상을 해줬는데, 이마필은 참 꾸준해요. 꾸준해. 지금 6살짜리인데. 거기에 권오찬이하고 분명히 궁합이 맞는 거는 맞아요. 얘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선입전계로 올라오는 건데, 센 놈들을 만나면 꼬랑지가 한 풀 꺾이고 말리고 그래요. 자, 8번마 대망의 길. 대가리로 팔리고요. 직전에 깜짝 배당을 터뜨렸던 11번마 프로칸솔. 완전히 최외곽으로 밀렸죠. 11번 게이트. 자, 선행은 뭐가 갑니까? 1번 미라클 드리밍, 3번 히트의 감, 뭐 5번 닥터 패션. 이런 마필들이죠. 6번 온누리 질주도 좀 빠르고요. 얘는 답이 없어요. 프로칸솔은 외곽만 뺑뺑 돌다가 부러질 것 같고, 그죠? 자, 히트의 감보, 이건 이제 배당마로 바뀌었어요. 팔리면은 좀 메리트가 없죠. 1번마 미라클 드리밍은 뭐 푸다닥대다 많은 마필이고.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뭔지 슬그머니 여러분들이 통박이 나올 겁니다. 요놈은 요번 경주 제가 쌍승식까지 노립니다. 쌍승식으로 한 50% 갖다 조져야 돼요. 당연히 쌍승식에 주안점을 두면 삼쌍승도 여러분들은, 삼쌍하시는 분들은 요런 경주 한번 노리셔야죠. 구멍 줄여가지고. 삼쌍 대가리가 있으니까, 안 팔리는 대가리가 있으니까. 자,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파이널 메인으로 경주 예고를 드리면서, 자, 이거 걸렸어요. 상한가 걸렸습니다. 부산 7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가하셔가지고, 자, 상한가 1,000만 원 무조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7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6월 11일 일요경마 달러박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당도 짭짤하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한번 전하겠습니다. 좋은 마번 전달해 드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는 6월 11일 일요경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오늘 승부처 과천 35689, 부산 147. 그 중에 메인이 과천 5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